박성진, 정재구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에요. 예. 김윤태가 타고 들면서 던집니다. 첫 번째 슛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오세근이 뒤쪽으로 양보를 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오세근 선수 백패스가 좋았어요. 네. 살짝 빼주고요. 캐스로네 투앤더크! 인천전자랜드 첫 득점은 차스로드의 투앤더크로 나옵니다. 차스로드 선수 이런 덕후슛으로 첫 득점을 하면요. 네. 그날 굉장히 신이 난답니다. 하고 들어봅니다. 에반스 득점 올려줍니다. 그날 김상규 선수가 학원 같은 리바운드를 해줬어요. 네. 그러나 오세근 선수가 지금 리바운드 두 개를 뺏겼거든요. 차스로드 연속 득점입니다. 모드가 오늘 내 외곽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김태술, 김현태 쪽으로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타고 듭니다. 반대쪽도 막히고 최영민 에반스 1쿼터에 10득점입니다. 쇼 에반스. 김상규 타고 듭니다. 페인트존에서 빼주고요. 이현호 슛은 들어갑니다. 최근에 이현호 선수가 득점에 있어서 물이 올랐고요. 지난 경기에서 바꿨던 데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7득점이나 올렸습니다. 박찬희 2쿼터에 첫 득점 올렸습니다. 조엘 선수는 그 제가 봤을 때 더 귀여운 악동 같아요. 예. 전성현 석점 성공. 아, 전성현 선수가 석점이 좋다는 이야기를 강을준 해설위원이 했는데요.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포완의 투앤더크 제각선 쪽이 횡안이 뚫렸어요. 예. 박찬희가 뺍니다. 오세근의 바운드 패스 골밑 쪽에서 맥클래스 득점. 오세근 선수가 적절하게 잘 찔러줬네요. 예. 전반 끝나고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석점 들어갑니다. 김지환의 3포인트 터지면서 따라가는 인천전자랜드. 자, 1대1을 시도하고 있는 포엘. 자, 빼주고요. 빠르게 바깥쪽으로 김지환의 3포인트 두 개째입니다. 지금 이 공격은요, 유동 감독이 작전 지시를 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머리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예. 시계를 봤습니다. 3초 공을 치는데요. 앞쪽으로 길게. 자, 포웰의 원앤더크 쇼타임. 김윤태가 뒤로 뺍니다. 김태술 던집니다. 득점됩니다. 김태술 정이랑 드리블 깁니다. 골밑 쪽에서 던져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로드가 뜹니다. 자, 찰스 로드 바깥쪽 뺍니다. 정병국이 쏘는데요. 정병국의 석점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 흐름이 순식간에 전자는 쪽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또 투맨 게임이거든요. 로드 빠지고요. 정병국이 쏩니다. 들어갑니다. 오세근, 김윤태 골밑 쪽으로 최현민. 등지면서 포스트 플레이를 잘 해냈습니다. 타이밍이 그만큼 인사이드로 들어갈 때 중요한데요. 네. 차바위 라인 밟았고 던져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빼주고요. 찰스 로드 성공입니다. 빨간 유니폼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4대 3이거든요. 띄워주고 어색은 이기샷 성공. 4대 3 오펜스 때는요. 전혀 급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오늘 잘 투수률이 44% 20%예요. 성진 스리퍼 터집니다. 다시 동점 54대 54입니다. 아, 인천전자랜드가 쉽게 물러서는 팀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박빙 상황에서는 가드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박찬희가 쏩니다. 동점. 함돌이 포웰 정병욱이 다가갑니다. 골밑 쪽에서 올려놓는 정병국! 4쿼터에 4득점 모두 정병국이 기록합니다. 정병국 빼주고요. 포벨 다가갑니다. 클러치 동작! 같이 끌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잡아서 포벨의 득점. 13득점째 올렸습니다. 자신의 평균 득점 아직 모자란 득점이고요. 에반스가 다시 잡아서 득점이죠! 상대 반칙입니다. 4득점째고요. 추가 자유투입니다. 자유투는 실패. 그리고 오세근의 티빈! 튀어나와서 반대쪽에서 티빈 성공. 정영삼의 석점 걸렸습니다.
쫓아가서 현우가 살려봤는데 뒤로 쓰러졌고 그대로 경기는 진행됩니다. 그렇죠. 자, 길게 오세근 쪽으로 득점! 그리고 상대 반칙! 지금 전자랜드는 아무래도 승부를 끌어야 되거든요. 네. 토엘 선수가 나와서 외곽 공격으로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죠. 차바위가 쏩니다. 들어갑니다. 3포인트 차바위. 지금은 로더보다는 포엘 선수의 3점 공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83대 77. 홈팀 안양 KGC 인삼공사가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박찬희 선수 합류 이후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양 KGC 인삼공사는 올 시즌 처음으로 4연승을 거두게 됐고요.